안녕하십니까. 상한 국장이 떴다. 오늘은 경건한 마음으로 절도산 무명인 순교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절도산 순교 기념비문. 하느님은 가장 고귀한 존재인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참 믿음은 인간 자신을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었고, 인류의 역사는 인간 존엄성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믿음을 위해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을 바쳤고, 그 희생을 걸음삼아 인간에 대한 사랑은 커갔다. 1784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창조주 하느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 믿음을 교회의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신앙 선조들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이들은 믿음을 증거하려고 자신을 여미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고,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 참 믿음을 터득한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새로운 기쁨을 증언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했다. 이곳 한강가 양하나루 절두산도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피 흘려 증거한 신앙의 현장이 되었다. 1866년에서 1867년에 걸쳐 이곳에서는 이 의성 프란치스코와 김예쁜 마리아 부부를 비롯해서 적어도 33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믿음을 위해 목숨을 버려 순교했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더 많은 순교자의 피가 여기에 모래톱을 적시었으리라. 사람들은 이곳에 잠두봉을 절두산이라 고쳐 불렀지만, 순교자들은 바로 이 틀을 거룩한 땅 성지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순교한 적지 않는 사람들은 순교자로서의 영예까지도 마다하고, 자신의 이름마저 하느님께 봉헌하여 무명 순교자로 남았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 꿈이 배인 이곳에 그 장한 믿음을 돌에 새겨서 기리고자 한다. 지금 그들 모두는 자신의 꿈을 나누고자 여기에 우리를 초대한다. 이에 초대받은 우리도 마음을 비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서 있는 곳들을 새로운 성지로 만들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곳 절두산 성지는 앞서간 선조들의 모범을 따라 모름지기 자신의 믿음을 추스리고, 순교자와 증거자가 꿈꾼 세상을 위해 투신을 다짐하는 현장으로 삼고자 한다. 순교자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이 돌에 심어 전한다. 2000년 9월 20일 순교자의 날에 배에 값진 신부가 세우고, 조광이 글을 짓고, 이춘환이 조각하고, 김단희가 글씨를 쓰라.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아침, 절두산 순교지 순교 기념 비문을 읽다. 백은 김상한.